성격이 네. 되게 직성적이죠. 네, 그건 있어요. 직선적이고 목이 칼에 들어와도 내가 아닌 건 아니고. 그건 맞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역시 네. 아, 직선적인 성격 반면에 우리가 이 직성이 너무 강해요. 어? 촉이 강하단 말을 하는 거야. 그건 있어요. 그렇죠. 꿈 잘 맞아. 그래서 누구누구는 이럴 것 같아. 누구누구는 이럴 것 같아. 어? 나는 모르고 있는데 주위에 바람결에 구름결에 그 소리가 딱 들리는 거야. 내가 저번에 말했는데 딱 맞았는데 딱 그러는 거. 그래서 참 이쁘게 생겼어요. 여자치고 좀 귀엽게 생겼다 그러죠. 내 댓글 손님들이 참 이쁘게 생겼어요. 그 말보다는 참 귀엽게 생겼어요. 그 말이 더 많더라고. 나는 이쁘게 생겼어요.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귀엽게 생겼으면 뭐 귀엽게 생겼다 그런데 맞아요. 귀엽게 생겼어요. 언니가 딱 그 짝이에요. 원래 누가 나한테 간섭을 안 하면 참 먹고 살 사람이에요. 많이. 근데 가슴을 들여다보니 지금 여기가 쿵쿵쿵쿵 뛰고 있어요. 쿵쿵쿵쿵. 근데 뭐 언제는 안 뛰었나? 그치. 뭐 일평생 뛰고 살았는데 솔직히 말했어. 그랬잖아. 뭐 신랑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잖아. 근데 정이 참 많은 사람인데 네. 나한테 한 번 누가 꽂히게 하면은 꼭 그걸 안 간품을 해야 돼. 어? 맞아. 꼭 그걸. 아유, 조절. 어? 네, 맞아요, 맞아요. 꼭 있잖아. 그래. 내가 오늘은 참는다. 어, 맞아. 그러나? 기회를 보지. 어, 딱 기회 봐서? 어. 이때는 이때다. 그래서 그, 따블로. 착 치고 들어가지. 따블로. 맞아요. 딱 아껴뒀던 말을 따블로 그때 확 조지는? 맞아요. 성격이 있어. 네. 근데 여자친구 그 성격이 좋은 성격은 아닌 거야.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러잖아. 내가 이렇게 무속인을 하면서 물론 얌전하다고 신이 안 오고 뭐 우리처럼 날카롭다고 신이 오고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나 우리 무속인 여기다가 신을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걸 자제 못했다가는 나한테 그런 기운이 더 그쵸. 많이 들어온단 말을 하는 거지. 그럴 수 있겠네. 언니가 참아야 되겠다 해놓고 5분 지나면 못 참아. 그래. 다른 사람은 5분만 참아요 하면 될 텐데 언니는 네. 5분은 잘 참아. 5분 지나면 신랑이 야 그러면 왜? 딱 그 짝이야.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어? 야 이것도 생활비야? 이것도 생활비라고 줬어? 그래 그럼 다음부터 안 줄게. 주지마. 그러다가 진짜 안 받았어. 지금까지. 아, 더럽게 치사해서 안 받아. 그러니까 그냥 줄 때 꼬셔서 당신 고생 많이 했네. 그냥 이것도 열심히 잘 쓸게. 그게 아니라 돈 갖고 약 올린 것 같거든. 그러면 싫은 거라. 그리고 뭐 이제 신랑이 지금은 뭐 신랑같이 보이지가 않아요. 떨어져 있는 남같이 보여요. 근데 신랑인 사람들하고 대인기피증이 너무 심해요. 나한테 보이기를. 근데 대인기피증을 이겨내고 그러니까 신랑은 혼자 어떻게 보면 자식하고 와이프를 두고 살 사람이 아니라 혼자 살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자기 방에서 자기가 아기자기자기 해놓고 언니하고 성격이 바뀌었어요. 언니는 선머스마. 네. 신랑은 여자같이 아기자기자기 해놓고 자기 방에 자기 혼자 꾸미는 걸 좋아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자기한테 물건 뭐 건들고 만지고 그런 걸 되게 싫어해요. 부엌 살림도 본인 취향으로 했어요. 예.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하나는 덜렁이, 하나는 신랑이 너무 꼼꼼하게 보다 보니까 줄줄줄줄 따라다니면서 굳이 안 해야 될 말까지. 맞아. 물은 얘 흘리냐, 싱크대에 행주는 딱 짜가지고 딱 말려놔서 딱 제대로 걸어내야 되는데 언니는 딱 형주 딱 짜가지고 집어 던지거든. 그런 꼴도 못 보는 신랑하고 삼리라고 너무 고생 많이 했어. 감사합니다. 알아주셔서. 정말 힘들었어요. 진짜로 힘들었을 것 같아. 진짜 힘들었어요. 나부터도 좀 네. 참고 살지 그랬냐 하고 싶은데 아니 잘 나왔다 하고 싶어. 그냥 돈 그래 아까처럼 내가 무짜 한 소리야. 그 돈 한번 그래 네 돈 이거 줬어 하면 따졌다고 진짜 안 주는 신랑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 있겠니? 어? 그냥 그래 딱 어느 수준이냐면 어느 수준에서 머물었냐면 딱 대학교 있잖아. 딱 그 수준에서 딱 머물었어. 생각이 그런 것 같아. 경제 그 관념도 거기서 멈췄어. 그쵸? 예. 딱 신랑을 되면 나이 먹은 신랑 같지 않고 대학생에
딱 생각이 거기서 딱 멈춰서 철딱선이었어. 삐지면 거기, 거기서 딱 끝. 딱 여기서 끝. 여기서 끝. 진짜 직장생활은 진짜 누구 말대로 혼자 직장생활을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말하는 거야. 사람들하고 융화하고 융통하고 그런 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혼자 후라시드 들고 뭐 보러 다니나 봐. 그게 뭐야? 레이저 같은 거 뭐 이렇게 하고 그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 그 3교대 근무 같은 거 쓰니까 사람이 별로 없죠, 거기는. 그러니까 혼자 막 후라시 갖고 뭘 이렇게 보러 다니는 느낌. 경비아저씨 경비실 쓰듯이 딱 그런 느낌이 들어. 그래서 온체 우리가 뭐라 그러지? 그 너무 깔끔한 사람을 뭐라 그래야 되죠? 뭐라고 해야 되나? 아팔 좀 생각 좀 해봐. 아 그렇다 치고 너무 대인기피증에 결벽증에 또 의심병에 모든 병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신랑이.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될 스트레스를 신랑 또 혼자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너무 많이 지가 볶아요. 너무 볶아서 자기 스스로 좋지 않는 병이 자꾸 이쪽으로 이쪽으로 보입니다. 있어요 신랑 병. 네. 이쪽으로 있어요. 담도 쪽에. 몰라요 이게 이쪽 담도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뭐 이따가 찾아보면 있겠죠. 지금 난 점을 보는 상태니까 그쪽에 좀 심이 안 좋게 까맣게 보여요. 까맣다는 말은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 뭐 그래도 애기 아빠예요. 이리저리 애기 아빠다 보니까 좀 그래도 좀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애들라도 챙겼으면 좋겠고. 근데 그 사람이 좀 안 받아주려고 해요. 지금 나한테 완전히 쌩하고 돌아섰어. 그럼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애들 봐서라도 친구처럼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대인 기피증이 있는 사람이고 아까 대학도 대학생 수준에 멈췄다고 그랬잖아. 멈춘 사람이고 한 번 또 물어봐. 언니도 일하는 게 왜 이렇게 자꾸 불안정하게 보여? 저요. 일하는 게 딱 뭐 내 가게가 있어 일하는 거 뭐 그런 게 같지가 않고 컴퓨터로 일을 해요? 아니요. 컴퓨터는 안 하고 제가 직접 뭘 만들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서 내 말은 컴퓨터로 파냐고 아니요. 물어보는 거예요. 판매는 안 해. 직접 판매하는 거예요. 직접? 네, 네, 뭐 네. 그 사람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그러면 내가 지금 컴퓨터가 보여서 그러는데 컴퓨터로 광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언니가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컴퓨터로 광고를 좀 많이 해봐요. 아. 그냥 사람 상대 광고하기에는 조금 아직 역부족이래요. 솜씨는 좋지만 역부족이니까 하나를 올려서 이렇게 올려서 컴퓨터 있다가 자꾸 컴퓨터를 자꾸 보여줘요. 인터넷 쇼핑을 해야겠네. 그럼 그런 쪽으로 한번 해다 보면 내 후년에서는 네. 이게 언니가 지금 사무실이 안 보여요. 사무실 안 보인다고요. 안 보이면 아무 김 있고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있어요 사무실. 근데 매장은 있는 거지 매장은. 그러니까 안 보여요 사무실이. 그게 별별 일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제 내후년 네. 올해 말고 내년 내후년에는 사무실에 사람들이 여럿이 앉아서 그걸 뭐 이렇게 뭐 그리고 개발하고 뭐 그런 건가 봐 하시는 게. 그렇죠. 예. 이제 그럴 때는 내년 내후년에는 내가 우린 가물에서 우리 같은 가물에서 벗어나요. 대한독립 만세. 나 이제 해방됐어. 신의 기운에서 해방됐어. 그러니 나도 이제 여자로서 승부할 때가 됐어. 그러면서 나도 남들한테 뭐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내가 오너가 진짜 오리지널 오너가 돼서 사람을 이끌 일이 있어요. 그게 내년 내 후년이야. 오 마이 갓. 진짜? 어. 내가 지금까지 본인을 맞췄다면 틀렸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믿습니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런 계획도 아마 본인이 하고 있을 것이고. 계획은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게 아 향후 지금 내년도 아니고 내 후년에 그게 슬슬슬슬 이루어지니까 오늘 아마 내가 애들하고 우리 애들하고 뭐를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되게 여자로서 불안하고 맞아요. 그렇다면 나한테 점을 보러 오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미리 지금 물어보기 전에 다 말을 해버린 거야. 그리고 애들은 아직까지 안전되게 딱 뭐를 하나 갖고 있는 게 없어요. 없죠. 예. 아무것도 없어요. 예, 예. 애들이. 예. 그러나 딸이 누구예요? 딸 없어요. 딸이 없어요. 둘째가 좀 딸 같지 않아요? 아들 둘인데 고놈이 저기 밥도 해주고. 딸 그렇죠. 같지 않아요? 밥도 해주고 제 말 잘 몰라요. 나는 뭐 아들 같아도 뭐 딸 같다고 밥도 줘요? 예. 그럼 딸 같은 아들이에요. 예. 얘가 또 장사 수단이 있어요.
그리고 얘가 말빨이 엄청 세요. 말로는 늘 엄마 대한민국 엄마가 다 사줘요. 말로는 무슨 말인지 알죠? 맞아. 그래서 엄마를 웃겨줘요 얘가. 그래서 이 아이가 훗날에 엄마 일에 많이 도움을 줄 거고 큰 애는 약간 지 중심적이기가 좀 많아요. 아빠 좀 많아요. 예, 아빠 좀 쪽 닮아서 지 중심적이 많아서 큰 애한테는 뭐 기대해라 기대 안 하라는 말은 안 하지만 그 정으로 말하면 우리 둘째가 훨씬 좋아요. 많이 의지해요 제가. 둘째한테. 그러니까, 오늘 와서 내가 언제 성공하냐 이념아 정말 나 죽었다 생각하시고 나 죽었다 생각하시고 이념아 고생 해보면 아 이 고생이 이 고생이었구나. 옛날에 신랑한테 내가 생활비를 못 받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저렇든 싸우더라도 어쨌든 저렇든 근데 진짜로 이제 나와버리니까 이제 내가 한 가장이 돼버려서 이제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 거야.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네, 너무 힘들어요. 힘든 거 2년만 잘 버티고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신랑 있을 때 좀 잘하지. 아, 전 잘했어요, 진짜. 내가 그랬잖아. 신랑도 아까 이혼은 잘했다. 이혼은 잘했는데 신랑도 언니한테 말 따뜻한 말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희한해요. 근데 아까 그랬잖아. 언니도 따뜻한 말을 할 줄을 모르는 내가, 사람다 신랑한테는.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는 내가 잘해. 근데 이상하게 이 인간하고 뭐 있을 때는 나 이 인간이라고 나오잖아. 벌써. 그 인간한테는 고운 말이 안 나가는 거야. 원하는 게 뭔지 알겠어. 나중에 지나 보니까 어머 자기야 그랬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해 주기를 원하는 건데 대학생 그 수준에 멈춰버렸을 때는 그 사람은 상처, 가정에서 상처 투성인 사람이었어. 집안에서. 그걸 갖다 언니가 안아주기를 바랬는데 이건 더 센 여자를 만난 거지. 기센 여자를 너무 만나서 신랑 길을 아예 못 펴버리고 언니 만나서 대인 기피증까지 생겨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예요. 덜렁덜렁한 여자하고 그냥 진짜 쫄랑쫄랑쫄랑쫄랑 따라다니면서 물 닦으면 물 닦아야 되고 옷 널어주면 옷 치워야 되고 걸레 저기 있으면 그 깔끔해야 되거든요. 됐죠? 맞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예.